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뭐냐, 하천 5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통발을 설치해 보겠는데요, 과연 여기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근처에 메기, 뭐 퉁가리, 빠가사리 같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류의 오종을 잡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통발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통발에는 게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사료. 여기 보시면 게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고기를 잡아볼게요. 게사료가 의외로 물고기를 굉장히 잘 유혹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 게사료가 맛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통발을 지금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을 모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24시간 뒤면은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내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물고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발 설치한 지 2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통발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통발을 설치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건져보도록 하죠. 여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어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물고기 또 물고기. 와, 대박이다 대박.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요, 이거 봐. 피라미 갈견이가 들어갔네요. 갈견이. 갈견이가 들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갈견이. 와, 이런 노란색까지. 이거. 이거 보면은. 요렇게 작은 녀석들이 다 잡혔습니다. 이거 뭐야. 갈견이 종류 같아요, 다. 갈견이 종류네. 자. 새끼 물고기도 잡혔어요, 이렇게. 신기하다. 도망가. 자, 여기도. 요런 갈견이 새끼들. 야, 이거 게사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쪽에서 요런 종류가 좀 많이 잡혔네요. 네네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 물고기들 잡았는데, 와, 이거 게사리 효과가 그래도 있습니다. 게사리 효과가. 자, 이제 살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 자, 오이고. 자, 됐다. 여러분들하고 게사료 통발을 한번 던져봤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갈견이 종류가 굉장히 좋은 거 하는 것 같고, 예전에도 버들치 종류가 게사료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통발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